뭐예요, 그건 손에는? 과일을 이렇게 사가 오셨네. 됐습니다. 이번에 다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시려는 거? 모르겠어요.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뭐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. 이제 뭐 3일도 좋고 맞지? 5일도 좋고.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. 그래도 조금 준비했거든. 예. 드시고 내일부터 좀 힘내서 하시라고. 그렇죠. 그래서 내일부터 대변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예. 참 일반인들이 단식한다고 마음내기가 쉬운 게 아닌데. 선생님, 우리도 좀 섭섭하잖아. 예. 응? 동지고 겨울에 긴긴 밤 우리 단식하고 이렇게 했는데, 그래서 옹심이는 못하고 팥 삶아가지고 찹쌀 조금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여기에 호두 좀 올리고 한번 먹어보세요. 예. 잘 먹겠습니다. 어때요? 예, 맛있네요. 아유, 고소해. 적당하게 식혔어. 동치미도 이게 빨간 물을 좀 넣어서 해놓으니까랑 색깔이 있잖아요. 예. 비트는 것처럼 그래 됐어요. 괜찮아. 맛있어. 아. 내가 알고 계시는 동지에, 저기, 진주에 계시는 이정수님이 예. 파좀사 먹으라고 이렇게 또 조금 팥값을 보내주셔가지고, 파 사서 마실게. 완전히 익은 건 아닌데, 먹을 만은 해요. 표정 어때요? 네, 맛있네. 시골에는 뭐 시래기나 먹고 배추나 먹고 이렇게 김치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마 단백질이 필요했을 것 같아. 동지가 이제 가장 밤이 긴 그거 아니에요. 그럼 동지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양의 기운이 이제 오면서 시골에만큼 이제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, 날씨. 내가 그때쯤 되면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팥을 삶아 먹었을 거야, 옹심이 넣어서. 신선생, 설 세면 몇살 돼요?
49이지? 신호사님, 결제하는 신호가 핸드폰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던데. 예. 뭐 많이 샀어요? 뭐를? 아, 그 뭐야, 견과류를 했지 않습니까? 응. 좀 좋은 거 이렇게 구입을. 아니, 얼마나? 한 1~20만 원치 이렇게 되지 싶네요. 아니, 10만 원이지, 1~20만 원이 뭐요? 모르겠어, 저도. 얼마나 했는지. 아, 신선생 통장은 하나밖에 없는데, 거기서 딱 확인해보면 얼마나 나간지 딱 알지. 아주 돈이 갖다가 막. 물 쓰듯이 쓰는구만. 응? 내년부터는 하직 하나도 안 할게라. 아무래도 이제 줄여야지요. 이제 화식은 많이요. 그리고 가급적 생채식이 주로 식사를. 아니에요. 화식 얼마나 했다고. 그래봤자 감자 고구마 삶아 먹은 거 말고 뭐 있나? 응? 예. 이제 우리는 이제 감자 고구마를 대체하려고 하거든요. 견과류로? 예. 과일하고 야채하고 견과류. 그럼 내가 중간에 소금만 조금 넣었는데, 예. 천일염 괜찮지? 예. 맛있네요. 팥이 고소한 게. 무가 진짜 좋은 것 같아, 무가. 근데 정무 붉은 무인데 매워 좀 그죠? 예. 부드러운 건 약한데 매콤하고 색깔이 예. 예, 신선이 그만 먹을 거예요? 좀 더 먹어야 되지 싶네요. 맛있어가지고. 그래요? 예. 한 그릇 더 먹어요? 네. 삶아가지고
그냥 잡살만 조금 넣었어요, 잡살. 예. 응심이 대신. 난 좀 더 먹어야겠다. 조금만 더 먹지 마. 예. 괜찮죠? 상추를 조금 좀 보관해놨다가 먹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. 신 선생 작년 동지 때는 예. 여기 있었나요? 예. 근데 우리 팔뚝 먹었나? 예. 그래? 아. 내가 아는 지인 스님이 좀 갖다 주셔가지고 예. 맞다. 예. 그때 팔뚝하고 지금 팔뚝하고 어때요?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네. 아 그래? 예. 진짜 이거 팥죽 너무 잘 됐어. 예. 걸리지 않고 팥죽 그냥 그대로 쌀만 넣고 했는데도 맛있어. 마지막 잘 안 썩을 자포자기 한 상태 냅뒀더니 팍 커지네. 예. 귤이 너무 단단해. 나는 왜? 네. 하루 이틀 단식한 거 왜 단식으로 느껴지지 않고 약간 잠시 쉬는 그렇게 느껴지지? 아무래도 뭐 단식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그렇지. 아, 그런가? 예. 네. 단식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식이 쉬워지고요. 뭐 하루 이틀은 뭐 굶는다고 뭐 단식한다고 생각도 잘 안 들 때가 있죠.
설마 더 먹으려고 그렇게 그릇을 비워놓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있어라고 말이야. 사봐야 되지. 네, 경자님 동지 지나고 나서 팥죽 맛을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모두 건강하십시오. 네.